아, 저만 따라오시면 뭐별 노력 없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증상 완화됩니다. 그리고 뭐 다시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사기꾼이에요.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 박량입니다. 여러분, 심리 치료를 해주시는 심리 치료자 상담 선생님이랑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원래는 제가 가운을 입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정반대 되는 그런 트레이닝복으로 테크핏으로 입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외모가 그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몸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모만 보고. 우리 그 밑에 경비 근무자 분께서도 저를 헬스 트레이너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단한 번도. 근데 이제 애가 생긴 거나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고서 그냥 트레이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 저는 그 가르치는 건 맞는데 몸보다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잡소리가 길었고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김상 씨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할 것 같은데. 그쵸. 네. 형, 그 PT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심리 치료자 상담사 선생님이랑 공통점이 뭘것 같아? 그렇게 여쭤봤더니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가격 비슷해요. 그런데 당연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런 게 아니죠. 첫 번째로 가장 큰 공통점이 클라이언트가 혼자 자립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죠? 자, 헬스장의 상황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운동을 배우러 왔어요. PT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어. 근데 이 PT 선생님이 굉장해. 아주 뭐 자극 되게 잘 잡아주고, 뭐 식단도 되게 잘 짜주고, 뭐 하여튼 나를 몸을 아주 그냥 짱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 당연히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거에 지금 내 단기적인 내 몸의 변화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내가 혼자 할수 있는 법, 혼자 자극을 찾는 법, 뭐 혼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법, 혼자 식단을 짜는 법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PT가 끝나면 나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이 선생님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 되게 의존적으로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트레이너 선생님이라면 금전적으로 좋죠. 나한테 의존할수록 너무 좋지. 이 선생님이랑 할 때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내가 이 몸이 이렇게 좋았는데, 끝나니까 바로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다시 나는 이 선생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구나. 있고 없고가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 선생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선생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좋은 선생님이 절대 아니에요. 상담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센터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선생님이 지금 1차적인 거, 그러니까 증상의 완화, 우울의 완화, 불안의 완화, 이런 것만 하고 상담을 종결해버렸다면은 이 선생님은 반쪽짜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선생님이 되려면 내가 혼자, 이 클라이언트가 혼자 어떻게 자립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요거까지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진짜 베스트 선생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우울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상담 선생님이 너무 빨리 우울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탁 우울증에 미친 듯이 100% 전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다이어트 느낌이에요. 다이어트한테 요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너 일단 굶어. 일단 굶으면 축축 빠질걸? 그래서 우울도 요런 느낌으로. 일단 행복하자. 뭐 요런 느낌 아시죠? 뭔지. 그러면은 다이어트 요요가 오듯이 우울도 다시 요요가 와요. 내가 지금 이거 당장의 우울만 살짝 걷어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우울이 안 올까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데 나는 그 대처 방법을 모르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왔는데? 다시 선생님 찾아가야 되나? 그럼 매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매번 내가 우울증이 올 때마다, 우울감이 올 때마다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들면, 물론 내 입장에선 좋죠. 나는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런데 절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건 상담사 선생님이건 빠른 치료, 빠른 효과 이런 걸 보여주면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은 다시 이 선생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돈은 못 벌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헬스건 뭐 상담이건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평가를 하거나 선생님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치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클라이언트, 고객 스스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헬스로 먼저 또 예시를 들어봅시다. 헬스장에 딱 가서 PT 상담을 받았는데 나 이제 몸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만 믿고 회원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면 그냥 금세 몸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사기꾼이죠. 이런 선생님이 솔직한 선생님이죠. 제가 회원님을 죽지 않을 정도만 운동을 시킬 거고 회원님도 죽지 않을 정도만 같이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해요. 제가 따로 만들어드린 식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걸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정말 고생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인지를 시켜주는 선생님이 정말 신뢰로운 선생님이거든요. 그거는 뭐 조금 PT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딱 해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인터뷰가 이제 첫 번째 회기 맞나? 그러니까 내 증상을 알려주고 이런 자리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저만 따라오시면 뭐 별 노력 없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증상 완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이럴 수 없고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 트레이너 선생님 말만 들으면 근육이 생긴다?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사도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완화가 된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 말만 들으면 내 마음이 완화가 된다? 절대 아니에요. 둘 다 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근육을 생기는 것처럼 이 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내 증상이 완화될 수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혹시나 상담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상담을 받으러 가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참고로 심리상담 초기에는 평소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심리상담의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직면이라는 걸 하거든요. 직면이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울 때문에 왔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우울에 대해서 더 집중해보세요. 더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당신이 왜 우울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난 더 아파요. 마음이. 불안 때문에 왔다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뱀 공포증 이런 거 불안이죠. 요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노출을 시켜요. 불안에 노출을 시켜요. 뱀 장난감을 뭐 안고 잡으세요. 뭐 뱀 보러 동물원 한번 가보세요.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더 불안해. 근데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지 그 치료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헬스에 비유하면 근육통 같은 거죠. 맨 처음에 내가 근육이 붙기 전에는 10kg 막 아령 이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막 알배기고 너무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내가 근육이 많이 생기면 10kg 이제 껌이야. 막 이렇게도 들어. 막 이렇게도 들고 막 되게 껌으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은 조금 아플 수 있다. 대신 나중에 당신이 뭐 1의 불안, 옛날엔 1의 불안에도 내가 벌벌 떨고 아파했으면 10의 불안이 와도, 10kg짜리 불안이 와도 당신 되게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야. 약간 요런 보상을 얻게 되죠. 그래서 상담을 받는 거고요. 아직 무슨 말인지, 직면이 뭐길래 아프다는 걸까? 요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떼서, 에피소드를 따로 한번 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헬스장 PT, 트레이닝과 심리치료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헬스장 PT나 이런 거는 대중화가 많이 돼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거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제
막연한 환상이 있죠. 예전에 PT만 받으면 다 몸짱이 된다, 이런 환상이 있었듯이 심리치료도 심리치료만 받으면 증상이 다 완화가 된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다, 혹시나 내 주위 사람이 상담을 받는 거를 권유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